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내가 만일 연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연주법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C가 그러니까 각 코드가 한 마디에 두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4비트씩 나눠서 예를 들면 C면 5, 3, 2, 1 이렇게 1, 2, 3, 4. G 같은 경우는 6, 3, 1. 만약에 코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5, 4, C 같은 경우 5. 이제 이번에 보시면 노래 내가 만일 C, G. 그 다음에 C가 한 마디가 나올 때는 5, 3, 2, 1, 2, 3, 2, 1이었어요. 그리고 여덟 번이죠. 1, 2, 3, 4, 5, 6, 7, 8, 8비트가 되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대 G, 6, 3, A마이너도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한 박에서 A마이너 7온 G가 나오기 때문에 5, 3, 2, 1, 2, 그 다음에 5, 3, 2, 1, 2, 3,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A마이너 7온 G인데 그냥 G를 잡으셔도 돼요. 이 멜로디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아 G네요 G. 그대를 물들고 싶어. 자, G 나오고 그 다음에 F 붉게 물든 C온이 6번 줄 632 D온 F샵 632 G 631 C 531 G 631. 자, 이렇게 끝나고 싶어.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주나 그 간주에서 나왔던 이거. 그런데 2절 돌았을 때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. 여기서는 마디를 채워주는 거예요. 1 and 2 and 3, 2, 3을 넣어주는 거예요. 마지막에 채워주는 거죠. 리듬을. 그 다음에 세상에는 스트럼이 나오죠. 스트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설명 많이 드렸지만 스트럼은 단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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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. 자,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인데 강약을 조절했어요. 처음에 양양약 그 다음에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양. 슬로곡의 기본 형태예요. 세상 F G 무엇이 A마이너 G 그대를 위해 F 배우고 싶어.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F 이런 단단한 하고 아르페지오로 넘어가죠. 넘어갈 때는 5, 3, C 서스포 1, 2번 줄 1번 줄 발에까지 1, 2번 발에 1, and 2, and 3 하고 간주가 들어가죠. 자, 이렇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뭐 튼 어려움 없이 뭐 여러분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주는 아주 간단하니까. 하지만 곡은 아주 좋다는 거 명심하면서 한번 즐겁게 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